한라산 중턱에 자리 잡은 서귀포시 색달동. 당시 150가구가 살았던 중산간 마을이다. 다른 마을과 마찬가지로 중산간 마을이라는 입지 조건은 색달동의 운명을 좌우했다. 48년 11월 중순부터 약 4개월간 진행된 초토화 작전 기간 중 많은 인명 피해를 입었고 소개 후에도 도피자 가족이라는 이유를 붙여 주민들이 희생된 것이다. 한라산과 가까운 이유 때문에 4.3 발발 직전부터 무장대의 영향력 아래 놓여 있었던 서귀포시 색달동. 특히 최후의 무장대라고 알려진 김성규의 고향인 까닭에 토벌대로 인한 피해는 클 수밖에 없었다. 이 불악 분위기 험악했다. 왜 그러냐면은 이 우리 불악이 그 희생이 그리 많이 되는데 그 김생규라는 분이 참 그 주동자의 한 사람이거든. 결국 생교하고 기여시기도 그 간 괜찮만이라 하기는. 그 배운 사람들끼리 통해서 가지고 하니까 그 생교가 제일 똑똑한 불악에서는 제일 나은 청년이 그 당시 목포 상고 나올 정도면 상당히 똑똑한 머리도 좋고 똑똑한 사람이니까 그 사람이 경우니까 그 청년들이 전혀 호응 안 했다고 볼 수 없지. 우리가 뭐 어리니까 보진 못했지만은 생각으로 그 관계로 해서 이 불악에 많이 그 희생이 되었던 겁니다. 당시 목포 상구 출신으로 마을의 엘리트였던 김성규를 따라 많은 청년들이 입산했다. 남은 주민들은 양쪽의 눈치를 보며 고통 속에서 살아야만 했다. 우리가 그 나 15살 되기 시작해가지고 16, 17 가만히 보면은 우리가 그때 저 보면은 그 당시는 이 무지한 다 양민이지. 예, 무슨 그 사상을 가지고 떠들었던 사람들은 개 중에 가끔 그 몇 사람 선동자들이지 일반 사람은. 그래서 우리도 밤에 수목 살았어요. 아 낮에는 경찰이 와서 잡아가고 이 우뚝내 밤에는 그 사람들이 와서 이 저 숙교 가서 행패를 부리고 하니까. 그래서 그 우리 피해를 어떻게 그 저 우마들이 피해 받느냐면 산 사람들은 살려 이 저 이 뭘 잡아 새 잡아먹고. 또 토벌 간 사람들은 우리 멀더니 연론이 녹화지 앞 이제 선도동 이하로 이 소배만 먹는데 그 아래 사람은 등장해서 이거 쏴 죽여버리고. 그때는 응원대라는 게 있어요. 응원대하고 대한청년단 있고 그때 이제 이연대하고 하 보니까 한 천 전체 동원은 한 200명 동원해 가지고 이 들어 올라오더라고. 그래서 우리 집에 이제 살았던 뒤 곡식 양석 다 들어가고. 그때 곡식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저 우리 그 부자니까 1년에 한 50석 이상 곡식이 있었는데 그거 하여튼 다 들어갔어. 먹을 거 고고 다 들어가고 소도 집에 있는 거 다 잡아다 가져다 잡아먹어버리고. 곡식과 의복은 물론 키우던 소까지 산사람과 토벌대에게 빼앗겨버린 색달동 사람들. 주민들은 양쪽의 눈치를 보며 전전긍긍했지만 음력 9월까지는 별다른 인명 피해 없이 평화로웠다. 하지만 48년 음력 9월 28일 색달동에 첫 희생자가 발생했다. 그때 제일 처음으로 알동네 강정윤 씨라고 그때 강경윤 야 고할 때니까 조회에다가 장만회에 멀굴에 갔네. 장만하는데 토벌대들이 알로 올라오다가 그 멀굴에서 쉬니까 그냥 무조건 숨은 저리 걸려내네. 저 동작에 뭐랑 가든 질려서 그냥 총살시켜버렸죠. 아무런 죄도 없이 희생된 강경윤의 죽음은 마을 사람들에게 위기의식을 느끼게 했다. 4.3의 공포를 비로소 실감하게 된 것이다. 근데 아버님 어떻게 여기 이장소입니까? 예, 그때는 그 가을철에 방앗간에서 조를 그 해다가 그 방앗돌에 굴러서 그걸 잘 해야 그 식용이 되기 때문에
조커골이라고 해서 그 방앗간에 갔다가 아 그 앞에 온 그 동네 할머님이 계시기 때문에 아 제가 먼저 허리 와 보니까 아 동네 삼촌님이 먼저 왔구나 말씀 이런 얘기가 끝나자마자 아 그 경찰 두 사람이 와서 심어 참 그 데리고 가서 저쪽에서 이쪽에 오는 거리가 약 한 10분여밖에 안 되니까 이곳에서 그때 두 방이 총소리와 함께 돌아갔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여기가 그때 아버님이 돌아가셨던 장소입니까? 예. 여기는 원래 그때가 그냥 이런 작은 골목길이죠. 아 이게 예, 예. 여기 밭이었고. 예예. 서로. 서로 도로. 아 작은 도로. 도로. 예. 아, 그 아버님 혼자만. 예예 그때. 그런 말방앗간. 예예 말방앗간은 저 우리 동네. 아까 그저 상점에서 데려왔다 이거 밑에 쪽에 약 한 100m 밑에 있습니다. 방앗간은. 또 여기 시신은 아버님 시신은 그럼 어머님이 예, 그때 동네 분들이 예. 동네 분들이 예, 같이 그때가 몇 월 달이었습니까? 그때가 음력 9월 달 제삿 날이 9월 28일 날이기 때문에 여기를 좀 다니시면은 좀 마음이 좀 예 그런 그 아 이곳에서 참 부처님이 그 사살된 곳이구나 해서 그 조금 그 이상한 생각이 들죠. 그 아침 6시경이라고 그럽니다. 아 일찍은이 그 저 방아를 줘서 다른 일 하러 가려고 아마 그랬던 게죠. 그러니까 이제 수상하게 생각을 예 예. 아침 일찍 할머니는 안 데려가고 예 할머니는 워낙 나이가 많으신 할머니였습니다 그때 전철이 순찰 다니다가 예, 예. 이제 수상하다 예. 그런 생각을 가졌던 거예요 예, 그렇죠 그때는 좀 그 도로는 올라가는 사람들은 올라갔고 산 쪽으로 올라갔고 또 여기서도 좀 상당히 그 겁났죠 여기 있어도 겁나고 올라가도 겁나고 그런 때였기 때문에 아마 뭐 자기가 뭐 그렇게 뭐 사살되리라는 그런 생각을 못했겠죠. 세 살이라는 어린 나이에 아버지를 잃은 강완준 씨. 지금까지 아버지의 얼굴조차 모른 채 살고 있다. 강경윤의 죽음 이후 48년 음력 10월 초순 또 다른 사건이 발생했다. 그 분은 그 어머니 돌아가시니 아버님 또 할망을 데려다 살았거든. 걔는 할망 데려온 뒤 그 전차에 조식을 다루는 살아서 김장욱 씨라고. 걔는 김장욱 씨가 산에 올라가 보니까 그 김부윤이를 심어다가 그 다섯 마몽을 내놓으면 자기는 살려주겠다고 이 대중 앞에 모이려는 가운데서. 그러니까 그분이 그 다섯 어멍들 곧이 모인 뒤 앗긴 앗았는데 알아도 아이 와라신디 몰라도 안 와라신디 그냥 곧이 아니여 보니까 넌 걔면 총살 시키겠다고 하니 총살 그때 시켰지. 이 불악 가운데서. 그 김부윤 씨 혼자만 총살 시켰어? 예, 그날 혼자. 김부윤의 죽음은 마을 안에서 벌어진 총살이라는 점에서 주민들에게 충격을 주었다. 이 사건으로 마을에 남아있던 젊은이들도 도피 입산하게 됐고 그로 인해 음력 10월 11일 강유생과 김정수가 희생됐다. 김정수의 언니는 지서의 심화단에 그때 허연이 지서에서 그 신사터에서 사람 죽일 때보다는 조금 먼저 죽여버렸다. 포기하기 전이니까요. 야. 그때 언제 봐? 그것도 음력 한 10월 초중쯤 될 건가? 경대실 것도. 부사 그 사람들은 죽여? 도피자 가족이니. 아, 김정수 할아버지는 그 김성규 아방이 있고요. 김성규가 누구고? 아, 그 색달들 중모자라나 싶죠.
김승희라고 유명한 사람 아니에요. 말자까지 최 말단에 잡 산에서 잡힌 사람. 오방호 씨. 아, 그 사람 아 이전 생각나니 그 사람 적은 아들이 산에 올라보니까 그 사람 죽었죠. 색깔동 출신으로 최후의 무장대로 알려진 김성규. 그로 인해 부친인 김정수뿐만 아니라 친척들도 많은 피해를 입었다. 그와 육촌지간인 김원규도 48년 음력 10월 14일 속칭 무등이와 세서 희생됐다. 아침에다 그 저 그 승중들 온다고 잡으러 온다고 해가지고 아침 잠깐 뛰어갔는데 그 낮쯤에다 그 보니까 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 해가지고 나가 보니까 그 부락은 무등이와시라고 그 합니다. 동강 쪽인데 그 무등이와시로 한데 그쪽에 마당에 가 보니까 사람 몇 명은 전 몰라도 그 무등이와시 사람이 전부 그 사살이 돼가지고 그 돌아가신 줄 압니다. 그래가지고 그때 그 그분들이 다 거기 해가지고 그때는 그 돌아가시니까 그 이제는 묻으라고 해가지고 그 밤에다 해가지고 묻었습니다. 우리는 그 색다리를 떠나가지고 저 무등이와시로 다고 혼디 가시니까 접촉이 그 저는 어르신 때니 지만은 뭐 만나본 적도 없고 무언적으로 전 알고 있습니다만은 10월 열날 날 그 제사하고 있습니다. 그때 누님이 있었어요. 그 누님이 있었는데 그 누님 어지해 가지고 거기 간 것 같습니다. 걔 누님도 그때 저 돌아가셨는데 당시 충무는 군인과 응원 경찰이 대거 주둔하게 되면서 순식간에 학살터로 변했다. 음력 10월 25일에도 김시권과 김희택이 중문으로 끌려가 총살됐다. 네, 그 사람들 시권 씨하고 희택 씨 신부단 죽여버렸다. 여기 박찬우 씨라고 저 서촌 사람인데 색달요란 살아났었다. 근데 조식도 없고 단 두 부채만 오란 사는데 그 사람이 저 진칼 창댕이멍 여기선 박대장 박대장인 불러놨었다. 그랬는데 그 군인들을 한 번에 쭉 크게 행군하다가 그 사람이 색달리 집 놔두고 중문이관 여점 사는데 빈집을 내놓으면 군인들이 좀 하룻밤 유숙해다 땅 가겠다고 하니까 이장이 그 빈집을 그때 말해줬죠. 걔는 그 박찬호 씨네 집이 비어 있고 널르니까 그 집을 가르쳐줬죠. 그 뒤 가르쳤네. 그 뒤 뭐 줬는데 뭐 안경 같은 거 뭐 놔두니까 군인들이 경했는지 말았는지 몰라도 물건들 놔두니까 없어졌다고 아주 군인이라고 한 놈들이 뭐 도둑놈 같은 놈들이라고 아 경험은 색달리 반장 밤이 반장회 때인데 낮인가 밤인가 그건 모르는데 반장회 때인데 그 박 대장이 올라오라서 아주 후레 욕을 하면서 막 하니까 그 희택 씨 오고 시권 씨는 반장이라 싶죠. 그러니까 반장이 그 그런 말 했는지 말았는지 몰라도 아 그 박 대장이 아, 그 군인들 넘어가다가 온 그렇게 가져가는지는 말았는지는 모르되 아, 그 집주인이 와서 아주 반장회 하는데 오란 되게 욕을 하고 아주 나쁜 소리를 많이 했다라고 아, 경고를 걸어보니까 그때 그 조건으로 생각한 죽여버렸지. 그 시곤 씨하고 야 그 결국은 말자는 알아보니까 그 박찬호 조카가 군인으로 있었는데 그 사람이 중문 와서 그냥 그 사람이 직접 오란 심하던 죽여버렸는. 아무런 죄도 없이 단순히 말을 전했다는 이유만으로 중문으로 끌려간 김희택과 김시관.
결국 그들은 7, 8개월 뒤에 중문 소나무 밭에서 시체로 발견됐다. 제가 커오면서 어른들한테 들은 말을 들을 말이냐면은 집에 그 저 팔촌 형제끼리 집에 있는 걸 부연대 그 특수부대에 와가지고 데리고 와가지고 지금 저기 저 중문 동사무소 동쪽 소나무 밭에서 죽여버리니까 뭐 행방불명 돼가지고 뭐 어디서 죽여버렸는지 우리 자식이 없어가지고 한 7, 8개월이가 지나가지고 그 지주분이 밭에 갔다가 아 시체 두 구를 발견해가지고 이런 분이 시체 두 구를 발견했는데 주신 와서 한번 확인해보라고 하길래 아마 우리 집에서 가보니까 다 뭐 썩어 빠져버리니까 뭐 옷으로 와가지고 아 이거 메꺼내가지고 찾아가서 감회장했다가 한 십몇 년 후에 또 정식으로 모셨습니다만은 언제 돌아가셨어요? 10월입니다. 10월 25일. 25일? 예, 10월 25일 날 그때 나간 거 그냥 뒤집어 놓으니까 그 같은 마을 김식원 씨하고 같이 죽었어요? 예. 어쩌면 둘 다 같은 분 같이 잡혀가고 그저 육준 형제, 팔촌 형제입니다. 아, 김식원 씨하고? 예, 팔촌 형제끼리 예, 아전 집에서 놀아놓은 걸 덮어놓고 예. 음력 11월에 접어들자 사태는 더욱 험악해졌다. 11월 초순 도벌대는 색달리에 소개령을 내렸다. 대부분 주민들은 연고를 찾아 인근 해변 마을로 소개했다. 소개할 때는 군인들 오라가지고 이건 아무 말 없이 오라가지고 불 붙여보니까 그때부터 사람이 다 혼동된 거라. 불 붙여보니까 집 사는 집을 불 붙여보니까 사람이 갈 곳이 없게 되니까 그래서 피난민도 생겨나고 불 붙여본 그때 소개를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피난했다가 경찰 응원대 앞에 희생된 분들도 여러 사람이 있었지요. 천서둥이 한 47호 호수가 한 47로 살았는데 아주 참 깨끗한 부르기라도 뭐 예, 집단 부르기라도 소개했다고 인명 피해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아들이 입산했다는 이유로 고두현의 부친 고잠이 응원 경찰에게 총살됐다. 그때 형님은 결혼해서 따로 살았고. 우리는 아버지하고 이제 같이 나는 아버지하고 살았고 그런데 형님이 그 당시에 25살이나 한창 그 젊은 때고 돌아오니까 이제 청년들하고 어울려가지고 뭐 나가고 이 색다리가 가장 그 당시 그 또 주모자가 생겼시라고 그 연결해 주게 이제 형님이 그 연결하니까 걸러들어 시들는 형님은 대내버리니까 아버지하고 우리 별개 문제였어요. 근데 가장 그 억울한 거는 이마 형은 막 그 젊은 사람으로서 그렇게 동조에서 댕겼다 하는 건 우리도 어느 정도 인정돼요.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끼리 뭐 그때는 그 사태 뭐 휴일된 건 인정이 어느 때도 되지만 우리 아버지는 그 아들을 잘못했다는 죄뿐이지 아무런 무슨 그런 뭐 사상을 가지거나 그럴 수 있는 그런 그런 자격도 안 되고 소개를 하라고 해서 이 동네에서 이제 밑에 부락으로 소개를 갔는데 이 밑에 부락으로 가서 한 일주일 지니까 아버지가 하루 저기 들어가서 이제 뭐 차 가려고 이제 앞에 나한테 가라 그러고 있더니 아버지가 잡혀갔다는 거예요. 그 지금 주문지세 잡혀가 뭐 무슨 뭐 용문도 잡혀가서 그날 살아 뒷날 살아 또 뒷날은 그냥 죽여버렸단 말이에요. 아니 무슨 뭐 재판이 있을 것도 아니고 무슨 혐의인지 그 당시는 뭐냐 어리니까 그렇고 뭐냐 말 뭐 당 뭐 얘기를 못해요. 그때 중문 면장하던 강석이 남원에 그때 열몇 사람 유지들 죽일 때 같이 그죠. 어디서 죽었어? 저 신사에서 죽였을 거야. 신사타. 신사들 거라. 난 그때 가보지 못했지 아들이 저 여기 있어 보니까 이제 와서 뭐 설레려 와 보니까
그럼 시신은 누가 찾아왔어요? 시신은 어머니하고 이제 동네 사람들 찾아 이제 저 해서 영장을 그때는 뭐 영 시신 기자 그 죽여져 하니까 가서 기자 돌아와 저 해당 기자 뭐 기자 임시 투롱했단 내중에 그때가 언제 왔어요? 그게 음력 동지들 초난 날 지금 제사라니까 아들이 입산했다는 이유 아닌 이유 때문에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것이 억울하다는 고 두현 씨. 13살에 4.3으로 아버지와 형님을 동시에 잃은 고 두현 씨는 어린 나이에 가장이 되어 고통의 50여 년을 살았다. 당시 14살이었던 성형순 씨 또한 4.3으로 가족과 자신도 떨칠 수 없는 피해를 입었다. 옛날 초반쯤인데 걔는 뭐야 돼. 그만 군인들 온 그 육지에서 들어와 가지고 막 불 질러 보니까 우리는 살로 참 갈등을 느껴서 됐네. 뭐야 돼. 예, 서둘러 끝만 그 내 사진이 한 그 전서도 우리 내 서둘러 끝만 가다 참 먹어졌다. 아, 그 점점 소탄 위험하고 하여가지고 그리저리 살다네. 아이고 그만 우리 성하고 우리 어머니는 참 저 총마다 돌아가 부수고 나도 그때는 반쯤은 그냥 참 뛰어다니다가 그 못생긴 사태 만나가지고 그 아 그 날 나만 울멍 시르멍 한 날에 한 14살쯤에 이 중문이 내려온 살인데 하여간 뭐 먹을 것도 다 청소동에 놓은 뒤 살던 캐와보는 뭐 번쩍 그거 그거는 노무지 또 살고는 하 그 땀은 그만 나 병 나가지고 쓰러진 정신은 반칙도 안 됐구만 쓰러진 이 일로 한참 영원히 죽어버려가지고 당시 약 47가구였던 천서동 색달리 중심 마을에서 약 4km 북쪽에 위치한 중산간 중에서도 오지 마을이었다. 색달동 본마을보다 10월 중순부터 이미 초토화됐던 자연마을 천서동은 10월 중순 갑자기 들이닥친 토벌대에 의해 온 마을이 불탔고 주민들은 급히 몸을 피했지만 오갈 데 없이 산중을 헤매다 하나 둘씩 붙잡혀 총살된 마을이다. 결국 4.3으로 잃어버린 마을이 된 것이다. 여기가 옛날에 그 저 천서동에 옛날 예 여기가 참... 여기가 동동네 예. 여기가 약 한 30호 살았는데 아. 또 저쪽 능선 저쪽에는 한 17호 아. 살아났고 총계 한 47호 아. 이 부락이 되나줘요. 할아버지는 예. 어디 살았었습니까? 난 저 능선 저쪽에. 저쪽에. 예. 그게 그때 소개하면서. 마을이 이제 불타 없어졌죠. 예. 아 소개하기 전에 예고 없이 군인들 와가지고 불 붙여보니까 그때 불락도 없어져 버려 사람도 없어져 버려서 다 피난가 버리니까 다 집 곡식이고 이복이고 그대로 밭에 가본 사람들 그저 입은 옷만 나오라느니 가중이 적삼이 그냥 다 불을 켜버리니까
입을 것조차 없어서 가중이 적산받기는 겨울에도. 그 소개하기 네. 전에? 소개하기 전에, 전에 태워버렸지. 언제쯤입니까, 그게? 그게, 에, 10월, 음력 10월 달이니까, 그게 48년 정도일 거라. 48년쯤일 거라. 아, 48년 예. 10월쯤이요? 예, 예, 10월. 어, 여기 있는 분들은 그래. 다 그러면 어디로 다? 예, 여기 살던 사람들이 모실포 일부 가고, 중문 일부 가고, 열애동에 일부 가고. 예. 그리고 제가 끼리 제주시로 간 사람들도 들어있고, 인연이. 예. 어, 여기 위치가 지금 어떻게 됩니까, 여기? 위치는 별다른 위치가 어쩌게 이거 여기 불악이 형성된 데는 나무가 없고 뭐라니까 다 팽지라 쭉이. 예. 이제 그러니까 완전 불악으로 보이는데 이제는 이건 다 이게 산록도로 예 산록도로 나불고 하니까 그만 확 그만 저 바뀌어져서 전혀 모르게 예 전혀 모르게 되어버렸죠. 예. 여기 마을 있고. 이 아까 이 밑으로 내려가면은 또 그 지금 좀 집거리 좀 있던데 거기 예, 거긴 재건 그 아 재건 예 재건은 예 재건은 언제 서삼 석건 후에 그게 63년도인가 53년도 53년도인가 예 재건의 헌부라기 이제 그 집헌거리 있는데 그럼 지금 뭐 저기는 그 두 사람 있지 두 사람 여자 한 사람 소 키우면서 있고 한 사람 어디 육지사람이 여기 여름에는 이제 저 소들 먹이니까 나무소 가져다가 임목장이니까 먹이면서 그 생활하는 사람. 예. 어떻습니까 그, 할아버지 이렇게 와 보니까 뭐 전혀 옛날에 뭐 흔적이 없. 흔적이 전혀 없어졌죠. 예, 전혀 없어요. 전부 꽃밭에 버리니까. 예. 근데 심정이. 심정이 예 추억 그대로죠. 그때 살았던 분들 중에 할아버지가 지금 현재 혼자 지금 살아있는 겁니까? 예, 나하고 이제 90 하나 난 분 있어도 정신 이상된 그이는 몰라, 도저히. 예. 두 분이서? 예. 예. 좀 여기 가끔 오면은 좀 마음이 좀 그러겠습니다. 예. 어떻습니까? 여기 뭐 표시가 전혀 없으니까. 예, 표시 전혀 없습니다. 이거 불악기 전환대는. 뭐 뭐 표시라도 좀 해줬으면 글쎄 표시 우선 이 폐허된 불악에는 이거 다니면서 그 나도 유수로 들었는데 뭐 비석 세우고 못하고 한다는데 우리 천서동만은 거닐이도 아니죠 비석이라도 하나 해서 세워주시면 하는 생각이 표시가 되는 예. 그래도 옛날 여도 적자년 불악에서 상하동 우리 색달리는 하동으로 하고 여기는 상동으로 해가지고 예, 천서동은 상동으로 해 식달 양리가 합쳐지면 불악도 컸습니다. 예. 물도 없고 물은 저쪽 우에 가면 저 서쪽으로 가면은 그 내가 하천 있는데 그 하천의 물 예, 봉천수를 그대로 먹고 젊은 사람들도 있지 살아 젊은 사람들 젊은 사람이 왜 우리 연세 이제 살아 있는 사람이 예. 그때는 여기 분들은 저 마을만 없어졌지 피해는 안 봤다 예 부상 예 피해 본 사람들도 여기도 여러 분이 뭐 이 산천부락으로서는 피해가 그렇게 안 입었습니다 한 10여 명 한 15명 미만 천서동만 예 천서동만 이 젊은 사람으로 뿐만 아니고 젊은 사람은 그래도 한 서너 살로 서너 네 살음이고 늙은이들 집에 불 붙여보니까 이런 자갈구멍에 고본 사람들 이거 뭐 폭도로 인증해가지고 안기면 죽여버렸으니까 그래서 늙은 할머니들 할아버지들 피해 좀 봤습니다. 우에 가시면 다 죽을 건데 다 죽을 건데 좌간 불악들의 피란 물간 사람은 어린 것들 데리고 방황해 있거든. 이 하천 같은데 어디 돌로개 같은데 그런 데가 숨어 있다가 그저 그리저 생활하고 어느 곡식 한 줌이 있나 불 붙여버리니까 먹을 것도 없으니까 그것도 곤란하지. 그래서 여기서 방황하다가 내려간 사람도 있고
4.3으로 잃어버린 마을 천서동. 현재 산록도로가 들어서 있는 이곳에는 두 가구만이 남아있을 뿐 그 어디에서도 때묻지 않고 순박했던 마을의 자취를 찾을 수 없다. 그때 중문이, 이 불악에 중문이 소개했거든요. 소개한 간에 사는데 그때 조피자 가족이라고 하연 다 몰아오고 또 경하인 사람도 다 중문 외정 때 신사토로 다 몰아다니 그냥 죽여버렸지. 도피자 가족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지가 누구 산으로 간 사람이었어? 네, 우리 동생이 제주시에 살다니 아 그 집이 여지 모았는데 차 통행 금지되었네 가지 못해 대임신은 그 승경들로는 막 젊은 놈 빠지면 시멍 패두드리고 그에 가니까 헐서시 피운 것이 그렇게 되죠. 그때 도피자 가족의 은행도 경하고 또 도피자 외에도 그 사람 내용은 모르지만 숨어다가 그래 훔쳐말하던 죽여버렸죠. 어디 가세요? 중문 신사터에 외정대 신사터. 신사터가 어디 가죠? 중문 입구 들어가는데 지금 성당 지선데. 아 확실한 건지는 네. 모르겠는데 아, 여기 여기 맞긴 맞죠. 그 흔적이신가 봐. 지금 뭐 터 같은 건 전혀 없고. 그때 옛날에 여기 사삼 때 여기서 많이 죽었잖아. 그래서 여기서 그런 말이 들리긴 들리는데. 아 죽긴 맞았다. 들리는 사람이 많이 죽었어. 사상사건 병아리과? 예, 예. 여기서 그런 말은 들리긴 들리는데 우리 눈으로 안 봤으니까 뭐. 아, 그냥 나이 드신 분들은 알고 좀 젊은 맞지? 예, 기억 버릇이다. 여기가 옛날에 신사태했다는 것은 사상사건 당시 중문면 일대 사람들이 많이 죽은 곳으로 알려진 속칭 신사터. 들어섰어? 여기 중문 천주교회가 들어선 이곳 어디에도 학살의 흔적은 남아 있지 않다. 저 밑에 좀 있거나 저 그래서 비 이렇게 그 신사에서 했던 하지만 53년 전인 48년 11월 15일과 17일 중문으로 소개한 색달동 주민 10여 명이 이곳에서 집단 총살됐다. 입산자나 도피자 가족이라는 게 총살 이유였다. 올해 77인 김남백의 부친과 누이 또한 중문으로 소개한 후 11월 17일 이곳에서 총살됐다. 네, 저희 부친하고 송백순하고 또 김복경이하고 또 네, 우리 누이 동생 김춘옥이하고 한 10명 정도인가? 우리 누이 동생은 누이 동생도 따로 멀었는데 그 도피자 가족 그 늙은 할머니인데 밥 해줬다고 누이가 말해버렸느냐니 밥사 해줬는지 말았는지 모르대 한때 밥 해줬더니 그만 우리 누이 동생도 신부단 죽여버렸지. 여주시에 살던 그때 진짜 교수로 댕기다니 그 요새 답장이 그땐 차 살릴 때 영 수다증으로 돈 좀 살렸거든. 살리는데 살리다가 그만 발등 거니까 그게 제대로 빠져야 할 건데 그걸 빠지지 않으니 그냥 폴목 고려보니까 펄 꺾어졌단 말이야. 그러나 여인숙에 뭐 좀 살면서 일을 댕겼는데 펄 꺾어졌으니까 이제 놀게 되니까 헌혈을 병원에 놔두면 제주시에서 치료 댕기다가 일은 못하고 빚만 나가니까 고향에 내려왔거든. 고향에 내려온 다시 가전에 있는데 차 통행 금지되어버리면 가도 못하고 집에서 얼려다가 젊은 사람이 봐주면 못 견디게 해가고 하니까 그냥 비싼 것이 그렇게 되었죠. 남동생 이름 뭐고? 김태백이. 김태백. 그분은 또 토벌대에게 돌아가셨... 아니죠. 그분은 어디 누구한테 돌아갔을까? 아니, 토벌...
가마도 죽을 때한테 죽었을 때죠. 또 여기 불화가 속에 내가 그냥 성천포라고 아시죠? 배드네요. 네, 거기. 거기 우리 저 몇 달 만에 살았어요. 우리 할아버지 고모가 살았는데 거길 이사 갔거든요. 서태야 여기 막 저거니까 거기 이사 가신 뒤 난 다시 그 배드로 뭐 응원자들 막 내려와서 그냥 보이는 사람마다 싹 심하다고 싹 죽여보니까 중문 그 신사 타러 가서 이제 저 교회 짓은 뒤 거기서 죽었거든요. 언제 가셨대요? 걔가 음력으로 독립달 16날 죽 아 16날 제사니까 11날 죽은 거지. 속에 한 사람들만 잡아다? 전부 그다음. 아니 그 당시에는 진력 보이는 건 싹 싫었어요. 애고 어른이고. 그냥 중문 그 예. 주민들하고만 다. 예, 야 뭐 죄가 있는데 없는데 모르고 그냥 진례 눈앞에 보이는 건 싹 싫다 그냥 거기서 신사에 가서 그냥 막 잡아 막 칼로 막 찌르고 직창으로 찌르고 총질도 안 했어요. 그 색달리 사람 그중에 돌아가신 분? 네 있어요. 색달리 사람도 저 여기 저 김남백 씨라고 그때 모녀가 돌아고 모녀가 돌아고 저 또 조디감 김성훈 씨 저가 나방이라고 서희가 돌아고 그 배린에서는 수정 없고 중문이면 수정 없어요. 최고 많이 죽고 그 글로지 한 메트 지난 계엄령 선포되니까 하나도 사고가 없었죠. 시신은 누구가 제가? 제가 책임지죠. 바로? 예. 그때 그러니까 우리도 몰라신 뒤에요. 아침 한 11시쯤에 갱인데 오후에 뭐 동네 사람들이 다 모여들어서 한 천안에 한 묻었는데. 그러니까 속이한 사람만 따로 모인 게 아니고? 아예 속이가 모이건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뭐 죄가 있건 없건 그날 눈에 걸리는 건 다 했다고. 그때 그 안에 그 몇 명이나 집합됐었어요? 몇 명이 뭐야 수십 명. 수백 명은 거짓말 수십 명 돼요. 하여튼 천전 그 저 신사태가 꽉 찼거든 사람이. 근데 돌아가신 분이 저 죽은 사람. 그렇게 많지는 않다 해. 아 많아요. 많아요. 예, 그때 지금 왜냐면 동기들 열렸을 날이 우리 아빠 제사거든요. 그때 남영구 사건도 있었지만은 하여튼 죽문 매일 한 무지기 많아요. 자, 셀 수가 없어요. 아, 중무 면사군요. 48년 음력 11월 17일에 있었던 신사토에서의 집단 학살은 색달동 4.3 사건 중 가장 큰 사건으로 기록된다. 그 후에도 당시 서귀포 읍직원이었던 김원석의 부친 김여문이 2차 금속에 걸려 희생됐다. 저 서귀포 군청에 있던 나 오래 나연 진흙 가던 딴 음력 5월달에 죽었어. 아니라 6월달에. 6월달에. 음력으로 6월달에라. 모르거든. 어디 간 죽은지 어디 가서 죽은지 모르거든. 그래 나가. 이런 차례 갔던 난. 영 이 저 미신 걸로 광목으로 양눈 딱 막은 혼자 시간 서리에 가는 건 못 가겠어. 그러니까 서귀포 군청에 다니고 있었는데 예. 경은아니 나간 날로 생각해네 이제 그때부터는 안 들어오나네 이제 제사도 힘쓰게 나간 날로 예 나간 걸로 생각해네 나간 걸로 생각해는 그래도 이제 안 들어오나 서귀포서 광목으로는 딱 동 이제 쫄라미네 저 서리에 환차는 어쩌는 난 어디 그럼 그때가 그러면 그래가지고 한국 전쟁 나기 바로 직전이구나. 아니 어떻게? 언제 거? 한국 전쟁 나는 시. 나는 시. 예. 5월달에. 5월달에. 예비검속 그때 잡혔다. 그때 민미시다게 예재형 남자. 그러니까 여기 그때 색달동에도 그런 사람들 많이 죽었어. 하영 죽었어. 그때. 예. 예. 무장대 주동자가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색달동의 피해는 컸다. 현재 중문관광단지가 들어서 4.3의 처참한 흔적조차 남아있지 않은 색달동. 하지만 48년 음력 11월 17일 신사토에서의 집단학살 그리고 잃어버린 자연마을 천서동은 색달동 사람들에게 지울 수 없는 산채기를 남겨놓았다. 제주도의회 신고 피해자 수 55명,
색달동 주민들의 기억 속에는 아무런 표식조차 남아있지 않은 천서동과 하늘마저 불지르 타올랐던 4.3의 불길이 여전히 타오르고 있다. 지난 26일 제주도의회 4.3 특별위원장이자 제주 4.3 도민연대 공동대표인 김영훈 의원의 4.3에 대한 상념을 담은 못다 핀 송곳들을 위한 연가 출판 기념식이 있었습니다. 제주 4.3 도민연대 주최로 열린 이번 출판 기념식에는 약 200여 명이 참여해 자리를 빛내주었는데요. 이번에 발간된 못다 핀 송곳들을 위한 연가는 그동안 김 의원이 4.3과 관련된 강연 및 학술 행사에서 발표했던 글들을 묶어놓은 책으로 4.3 특별위원회의 활동 과정과 4.3 위령 사업 및 위령 부문의 문제를 심도 있게 진단한 글들이 실려 있습니다. 4.3의 과제와 전망, 그리고 4.3에 관련된 김 의원의 소신을 엿볼 수 있는 책입니다. 못 다핀 섬꽃들을 위한 연가, 이 내용은 그 당시 억울하게 희생되었던 사람들에 대한 영혼의 달램을 담으려고 노력을 했고, 또 4.3과 관련된 과제들은 이제 앞으로 위령 사업을 해야 되고 위령 공원을 만들어야 되고 또 진상이 반드시 규명돼야 되고 이러한 과제들이 남아 있습니다만, 반드시 빠른 시일 내에 4.3에 대한 모든 걸 풀어내려고 하는 그 일환으로 이번에 책을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지난해부터 시작된 제주 4.3 사건 희생자 및 유족 신고가 최종 마무리됐습니다. 제주 4.3 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와 제주도가 지난 31일 제주 4.3 희생자 유족 신고를 마감한 결과 모두 13,571명의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신고된 희생자 중 사망자 13,079명, 행방불명인 3,053명, 후유장애인 139명으로 4.3위원회는 희생자 사실 조사를 거쳐 내년 말까지 희생자를 확정키로 했습니다.